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자 여러분, 철민수입니다. 자, 이제 쉴 만큼 쉬었고, 놀 만큼 놀았으니까, 이제 진지한 픽으로 투기장 12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셋합시다. 저, 돈좀 쓸게요. 저, 플렉스 좀 하겠습니다. 간다, 그럼. 굴단 간다. 자, 리셋하라. 아, 내 돈 2,000원. 그리고 포기. 어? 자연스러웠다. 자, 이게 안녕하세요. 가슴 방지위원회에서 감사합니다. 좋았습니다. 여기 저번에 왔던 것 같은데요. 아무튼 리세 비용. 아, 어서 오세요. 자주 오세요. 네, 도적. 여러분이 봐도 너무하지 않아요? 여러분이 봐도 좀 너무하지 않아요? 네, 마법사 가겠습니다. 제가 투기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직업 두 개가 성기사랑 마법사예요. 그러니까 뭐 티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실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로트럭 야간 혈증으로 돈 많이 받으려고 투기장 개못하고 있던 거네. 역시 아니라고 멍청아. 리셋할게요. 마음에 안 들어요. 점수 보고 재미 없어진 게 아니야. 아까부터 고민을 했어. 그니까 우주. 걱정이 철면수심 도망자 철면수심 맨날 리셋. 아니 그리고 더 열받는 게 뭔지 알아? 리셋을 한 4번을 했거든? 다 가루만 줬다? 골드가 70골드에서 늘어나질 않는다? 아 감사합니다. 보통은 그 정도 하면 골드를 좀 줘서 150골드가 채워지거든? 얘네가 나 호구 잡았나봐. 자 미안합니다. 이 토토를 덱을 다 뽑고 열어드릴게요. 이제 골자 서버비를 다 감당하시는 잠실뿐인. 자 하나 둘 셋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철면수심입니다. 블리자드 서버비를 내기 위해 이번에도 투기장을 골드로 안해요. 현금으로 하는 철면수심입니다. 자 이번에는 기가 막힌 덱 뽑아서 12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 돈이 쑥쑥 줄어드네요. 예. 자 짜잔. 성기사가 오랜만에 나왔어요. 성기사 한번 합시다. 오랜만에 성기사가 나왔으니까 우리 나는 투기장에서 성기사 마법사를 진짜 좋아해. 자 성기사 갈게요. 노란색 황건조. 짜잔. 이런 거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자 티리언 폴드링 그거 욕심이야. 욕심 부리면 안 돼. 오 할메나가 오케이. 신중하게 클릭해야 돼. 클릭을 약간 밀어서. 이게 너무 클릭을 쉽게 했더니 애들이 내가 호구 잡혀. 이제 나 이번에 야 잘 들어. 이번에도 안 주면 나 알트 F4하고 하스톤 끈다. 나 얘기했어. 언제까지 너 그렇게 하나 볼. 나 진짜 저러 이번에도 덱 마음에 안 들면 오늘 투기장 끝이야. 나 오늘 투기장 안 해. 진짜 약속. 바로 그냥 유로 들어가러 갈 거야. 그 정도면 카드에 불 들어오는 거 내도 이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야. 반성하세요. 너무 했어. 자 화장실 다녀와서 이번에도 만약에 덱 마음에 안 든다. 저 오늘 투기장 그만. 밤 11시에 커피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번 투기장이 진심이란 얘기야. 여기서 12승을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야. 나의 진심이 전해졌나? 다음은 전설이었으면 좋겠어. 나 더 이상 기다리게 만들지 마. 그래.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. 이거 생각보다 좋은 게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. 그래서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요걸 가도록 할게요. 여기서 또 그 도발 7코짜리 발견하면 3코를 쓸 수 있거든. 사랑한다고. 너한테 돈 쓰잖아.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해? 난 너밖에 없다고. 가영아. 자자자 유로트럭 선수 입장.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. 오빠 이런 남자였어. 난 자존감 높고 능력 있는 남자가 좋지. 구질구질한 남자 싫어. 우리 잠깐 시간을 갖자. 최소한의 리턴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너 나랑 만나면서 내가 너한테 돈 만원 쓸 동안 넌 전설을 한 장도 안 줬어. 150장을 뽑을 동안 너는 나한테 전설을 안 줬다고. 쓸만한 전설을. 네가 사람 새끼야 네가? 축복받은 문자 뽑을게요. 부하야. 내 손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야. 일꾼도 좋고
가게 주인 안전하게 갑시다. 이거는 발동 안 할 때가 더 많아. 오빠 그러려고 나 만난 거야. 실망이야. 그러려고 만난 건 아니지만 그것도 기대는 하지 않겠니? 우리가 고등학생이니? 전설은 줘야 될 거 아니야. 전설은 포식성 세포괴물 쓸만해. 쓸만해. 전설 슬슬 나올 때 됐어. 내가 얘기했지 오닉시아. 딱정벌레 갑시다. 단단한 딱정벌레. 기계가 없죠? 이거를 뽑고 버클러 3코 버클러를 싸자. 찾자. 알파고는 형님이 못 보는 각을 보고 점수 높게 주는데 다른 거 집으니까 12승을 못하죠. 뭔 소리야. 이 새끼 투기장 개못해 알파고 이거. 나쁘진 않아. 나쁘진 않아. 오닉시아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. 하... 공격대 대장이 빠졌어. 이오닉시아가 아니야. 섭섭해. 오빠 이제 됐지. 됐지. 안 됐어. 내가 말한 건 이게 아니야. 욕심이 너무 크다고. 요새 투기장은 그렇게 해야 돼. 그리고 리셋을 몇 번을 했는데. 준내 까다롭다고? 가영이도 지치겠다고? 지쳐. 난 최선을 다하잖아. 신중하게 고를 거야. 축소강선은 조금 섭섭해요. 이게 코스가 5코스나 돼서 사실 생명력을 1로 바꿔서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공격력 1로 바꾸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. 파수병도 정말 좋아. 근데 성기사는 이걸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게 버클러라는 개사기 카드가 있거든? 이거 개못하는 본 겜보다 덱 짜는 게 더 재미있는 것 같은데 덱만 계속 짜면 안 되나요? 원래 연애도 결혼할 때보다 처음에 썸 탈 때가 더 즐거운 거야. 근데 그것만 썸만 타다가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하니. 할 것도 해야지 우리가 또. 어?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소풍도 좀 가고. 다른 재미잖아 다른 재미. 자 이거는 해적 구원자를 뽑을게요. 서로 불만 있으면 얘기로 잘 풀자고 했잖아.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잠수를 타야 되니? 하늘 발톱이. 난 여기까지인가 봐.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자. 다음 주에 보러 와줘. 아니야, 난 아직 널 잃을 수 없어. 마음대로 고르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지지. 이래도 만 원도 안 쓸 거야. 하수인가 주문을 뽑습니다. 두 카드의 비용이 바뀝니다. 신성 주문. 이번 판은 발견이 많은데? 청동 탐험과 용 발견은 없지만 주문 발견이 많은데? 스토커 신고는 국번 없이 112 또는 헤어져 헤어지면 될 거 아니야. 자, 세 장 남았다. 우리 딱 3일간만 시간을 갖자. 제가 저녁 10시 좀 넘어 끝날까 싶었는데 이렇게 길어질지는 몰랐네요. 12승 하시면 나중에 알려주세요. 미션 시간은 얼마나 추가해놓으면 될까요? 일단 넉넉히 해주세요. 한 24시간 해주시고 제가 실패하면 취소 살며시 누를게요. 예, 뭐 제가 뭐 거짓말은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그 미션 갔다가 이게 속이거나 이제 신내는 우리가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시간은 넉넉히 넣어주세요. 예. 아니다 이걸로 가자. 타우라즈 음성 이것도 좋은데. 가영아 내 마음이야. 어떻게 할까요? 얘 계속 만날까요? 아니면 헤어지고 다른 애 소개팅 할까요? 근데 덱이 나쁘진 않아. 항상 얘기하지만 이 덱이 나쁘진 않아. 순돈이 얼만데 이걸 리트 안 한다고. 문제는 잘 봐요. 이 헌신적인 친구가 모쏠이야. 얘 무기가 없어.
아 진짜 슬퍼. 어제 그래서 드루이드로 12승을 했어야 돼. 가영이 버려. 내가 리셋 시켜줄게. 나영아, 우리 한 번만 더 갈까? 한 번만? 한 번만 더 갈까? 나영이 믿고? 너는 나 배신 안 할 거지? 믿는다 나영아. 다음에 다영이 준비해. 준비해 다영이. 그래도 할 건 해야지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철면유씨입니다. 투기장을 가장 재밌게 즐기는 철면유씨이에요. 여러분도 투기장에서 승리나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덱을 짤 때부터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. 예, 아, 잘 해보도록 할게요. 리세만 1시간째라고. 근데 여러분, 게임보다 리세가 재밌을 때도 있어.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썸탈 때가 더 재밌을 수 있어. 자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오, 도적 흑마법사 전사가 나왔네요. 재미있게 즐기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겠지. 그게 그거예요. 전사 한번 갈까요? 우리 전사 한번 가볼까요? 시원하게 그냥 상남자 그냥 막 그냥 어? 막 경상도 남자 가? 남자가 막 한번 가? 자, 부탁한다 나영아. 오빠 나 다영이 너무 돈 많다 영. 가영이 나영이 버리고 나한테 오다 영. 전사 다영. 나는 모르다 영. 나는 그렇게 배신한 사람 아니야. 자, 갑판원 갑시다. 괜찮아. 잘 어울리네요. 내 다음에 전사는 무기가 많으니까 오히려 빌드업할 수 있어. 처음 시작은 이렇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잘 어울리는 적이 될 수 있다고. 자, 방포한 늑대지 이건 좋다. 자, 새로운 미션 리셋 그만하고 게임 시작. 1시간 안에 시작하면 되는 거야? 아이, 고맙습니다. 1시간 안에 리셋 그만하고 게임 시작하도록 할게요. 아, 나영아, 나는 너 믿는다. 와우, 입만 살아가지고. 무작위 해적 발견. 오빠, 발견이 무조건 좋지. 앞에 잡것들 다 죽이고 내가 왔어. 오빠 나처럼 전사로 다른 상대 다 이겨줘. 하영아, 아직 너까지 갈라면 멀었다. 이거 좋다. 기영이가 왜 나와 임마. 기영이는 들어가 있어. 기영이가 왜 나와. 흑여석 공 좋다. 이거 가자. 기계 해적이야. 오, 이거 좋아, 이거 좋아, 이거 좋아, 이거 좋아, 이거 좋아. 히드라 해구 추적자. 오, 이거 진짜 좋은 카드인데. 방어도 쌓는 게 없네. 도시수. 나영아, 너 믿으라며. 무기가 없는데 뭘 파괴된 무기가 어딨어. 나영아, 그렇다고 얘네를 뽑을 수도 없잖아. 근데 무기 진짜 안 줘? 아니, 무기가 없는데? 야, 이거는 진짜 65점 정도 되겠는데? 한 66점? 65점? 70점이나 된다고? 뻥치지 마. 한판하고 리셋하라고? 아니,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. 이거는 할 수가 없어. 다영이 준비됐니? 지금. 아, 나도 이제 소개팅 그만하고 연애를 좀 시작해보고 싶은데. 와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철면유씨이에요. 자, 오늘 투기장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겠네요.